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굉장히 또 폭락장도 연출되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중국 증시는 꽤 견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증시에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앞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앞서도 뭐좀끝 말씀에 좀 이어진 얘기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 폭락장의 부분, 이 바닥을 언제 확인할까 아니면 안정을 봐야 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긴축을 완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 자동적으로 멈춘 건 8월입니다. 잭슨 홀 이제 쉬고 있고 10월 달인데 자, 이게 뭐 그러한 약간의 이 긴축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긴축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뭐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국 경기 뭐 부양책이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저수지에 물이 빠졌어요. 지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보일 때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가 지금 중국 경기가 나아지는 부분들이 부상을 한다면 국내 상장사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부분, 특히 대중 리스크 해소에 굉장히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지금 환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중국으로 간 상황들이 꽤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갈수 있는 중국과 우리가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차원에서는 아직도 중국 시장이 뭐 조금 뭐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같이 갈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중국 봉쇄 조치 여파가 좀 글로벌 증시에 미쳤던 그렇습니다. 여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완전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화 조짐 보인다 싶으면 금방 또 소비가 또 진작되는 그런 분위기 중국이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많이 네. 이제 이동하고 있고. 근데 뭐 좋은 소식보다도 규제 완화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플랫폼 규제 같은 거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대출 우대 금리 지금 인하한 상황이고요. 네. 승용차 취득세 뭐 이런 거 감면한 부분들. 뭐 제일 중요한 게또 이제 봉쇄를 이제 완화했던 부분. 부동산 대출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좋은데 딱 그것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지금 치고받을 미국과 중국 간에 치고받을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중국 관세 인하해줄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지금 뭐 먼저 뭐 좋은 성적들을 지금 중국에서 갖고 가 있으니까 사실 글로벌 자산이 쫙 지금 모여갖고 야, 이거 신흥국에 넣어야 되는데 한국에 넣을까? 중국에 넣을까? 중국이 뭔가 조금 더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거기 한번 가봐.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특히 기대감은 뭐냐면 지금 뭐 인플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인플레의 영향이 최소화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거긴 뭐 어디 뭐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인플레 자체를 지금 수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자기네 나라의 자국에 물가 이런 부분들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반등을 할때 원황지가 중국이 될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뭐 기대들이 지금 네.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모든 지금 글로벌 증시의 모든 출발점은 미국의 완화 정책이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이 부분들이 먼저 선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려도 뭐 절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네. 일단은 인플레에 관해서 경기 긴축을 하는 부분들이 한 번은
정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왔지만 네. 중국을 다시 제가 데리고 오면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어쨌든 견조한 느낌 있지만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정치적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지금 느낌도 들거든요. 네. 정치적 리스크로 인위적으로 만든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10월 11월 달에 이제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하면은 성공하면은 네. 뭐부터 하겠어요? 지금 잘 압니다. 지금 정부 중국 정부 당국이 잘 아는 게 뭐냐면 여기서 돈 풀면 우리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진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러면 3년임 됐어요. 저 같으면 부양책 이제 조금 천천히 갑시다. 만만디로 갑시다. 슬로우 합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만 너무 우리가 몰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끝났어요. 10월 달 끝났어요. 그러면 11월 달이 뭡니까? 미국 중간선거다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큰 칼 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 나와 한번 붙어. 난 이렇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전쟁하고 있어. 이러면서 미중 간의 이제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취약한 게 코로나의 재확산이 지금 뭐 어떤 변종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봉쇄하느니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위험 요소로 지금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중국 투자 저는 일견 굉장히 좋은 헷지의 네.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험 요소도 여러분 꼭 네.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